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스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실행하시고요. 보고 계신 세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모래시계, 커피나무 이미지를 펜툴에 패스를 형성해서 선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구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는데요. 네, 좀더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펜툴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펜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 바를 보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기 위한 펜툴 사용은요, 옵션 바에 모두가 쉐이프가 아닌 패스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도요,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모양 오버랩 제외. 이 상태로 클릭이 되어 있어야 여러 개의 패스로 패스 작업을 할때 선택 영역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정은요, 여러분, Reset All Tools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본 설정입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옵션의 값을 디폴트로 세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펜툴 패스, 그리고 Exclude Overlapping Shapes. 이때 작업 진행합니다. 펜툴을 사용하는 몇 가지 팁만 잘 익히시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패스는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펜 모양에 집중하십시오. 펜 옆에 이렇게 별표가 있을 때는 아무런 작업도 안한 상태, 패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자, 간혹 저는 이 표시가 안 보이고 이렇게 십자 모양이 보입니다. Precise Cursor라고 하는데요.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능숙해졌을 땐 이렇게 쓰지만 처음일 때는 펜 모양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캡슬락에 불을 끄고 자, 펜 옆의 모양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드래그를 하지는 않습니다. 곡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드래그는 하지 않고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화면을 키워서 작업을 하게 되면 픽셀 단위로 너무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끈한 이미지 선택이 또안 됩니다. 적절하게 이미지를 확대 축소합니다. 확대 축소하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클릭. 여기에 Alt까지 누르고 클릭하면 확대 축소 되겠고요. 자, 윈도우에 내비게이터를 클릭하면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여러분이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이동하면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축키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 도구가 나와서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 자, 점을 한번 찍어줬더니 펜 옆에 별표 사라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네. 자, 드래그 해서 곡선의 패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곡선을 따실 때는 드래그를 합니다. 이미지보다 선택하려는 이미지 외곽선에서 약간 더 안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모래시계 형태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된 형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곡선이었다 직선이거나 곡선의 방향이 다른 형태들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작업 중에 점이나 선을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드래그할 때 나오는 이것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 끝에 방향점, 방향선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찍었던 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반듯하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이때 Alt 키를 누르고요. 드래그 했던 점 있죠? 이거를 우리는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모난 점에 Alt 누르고 펜 끝을 갖다 대면 펜 옆에 이렇게 뒤집혀진 V자, 저는 편의상 꺽쇠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한쪽에 핸들, 방향성과 방향점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해서 작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곡선을 만들 때 양방향 핸들이 나오는데 이 양방향 핸들이 핸들 중에 한쪽 핸들을 없애는 방법이 Alt 누르고 클릭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곡선의 형태로 주시고 마지막에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뜨게 되면 이거는 패스를 완료하겠다. 즉, 닫힌 패스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완성된 패스만 남게 됩니다. 자, 이때 패스 패널을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이건 따놓은 건데요. 자, 패스 패널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해서 작업 중인 패스가 나옵니다. 자, 패스를 끄면 아래쪽 하단을 클릭하면 패스가 꺼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 패스가 켜집니다. 자, 완성된 이후에도 펜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패스를 드래그 해주면 작업했던 점과 핸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펜툴로 패스를 왜 생성을 시켜줬죠?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 패스를 생성해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 과정은 선택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패스 패널에 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 로드 패스 as a selection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자, 패스로 딴 선의 형태가 어때요? 이렇게 깜빡거리는 점선, 선택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 자, 이렇게 패스가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거죠.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생성된 패스의 모양대로 이미지를 선택해줘요. 빠르게 선택으로 전환하는 컨트롤 엔터를 사용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누르고 합성할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제시된 크기에 근접하게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FX를 누르고, 여기는 무슨 효과가 적용되어 있어요? 아우터 그로우가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35% 오페스트 주시고, 스피드는 20, 그리고 사이즈는 25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커피나무 이미지를 불러오신 후에 자, 여기에서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이미지를 따볼 거예요. 자, 무엇으로요? 펜으로요. 자, 이때는요, 여기 사이 공간 있죠? 잎사귀와 열매 줄기 부분 이 공간을 선택해서 제외해서 가져왔어요.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개의 닫힌 패스를 만들어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옵션에 Exclude Overlapping Shape이 아니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핸들은 긴장할 거고요. 옵션만 리셋을 반드시 해준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패스 상태로 만들어져 있나,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에 자, 여기에서 이미지에 필요한 이미지만 여러분이 펜툴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싶으시면 줄기 부분만 따고 위에 잎사귀는 두 개만 따면 되겠네요. 자, 펜툴 처음 상태일 때는 펜 옆에 별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곡선이 잘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짧은 직선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러면 절대 펜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탭은요,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1, 2픽셀 정도 안쪽으로 패스선을 형성을 시켜주면서 따시는 거예요. 자, 위치 안 맞을 땐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따주시면 되고, 커브 전환이 필요할 때는 Alt를 누르고 드래그했던 점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요것만 잘 컨트롤 하시면은요, 그 다음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쪽 핸들의 곡선의 곡률 정도를 따로 조정하고 싶으시면 Alt 누르시고요. 조절점의 끝에 마우스 가져가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양쪽 핸들 유지하면서 한쪽 핸들만 원하는 곡률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끝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연결이 됩니다. 간혹 패스를 다 따고 났는데 패스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는 선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엉뚱하게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자, 미리 따놓은 패스 상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테두리 외곽으로 이렇게 따놨어요. 근데 결과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패스로 딸 때 바깥 배경보다 안쪽으로 해서 전체 형태가 매끈하게 연결되도록 따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따주셔야 돼요. 자, 패스를 다 따고 나면 이렇게 닫힌 패스가 되면 점은 안 보이고요. 이렇게 선으로만 연결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때 펜툴로 반드시 이때는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패스를 시작할 땐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보이십니까? 네. 새로운 패스를 생성할 준비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뚫어야 되는 이미지 영역에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줘요. 자, 이때도 Alt 누르고 클릭. 그래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요. 자, Alt 클릭.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완료가 되면, 자, 펜 옆에 다시 별표가 나온다고요. 네. 자, 두 개의 패스로, 자,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이 바로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입니다. 네. 그냥 한 바퀴 돌고 아까 모래시계처럼 한 번에 패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 번에 돌 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이 뚫려야 되는 이미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옵션이 해당 옵션인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Ctrl-C 하고 컴퓨터로 가져와요. Ctrl-V. 자, 이렇게 가져오신 후에 Ctrl-T를 누르고요. 네. 자,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회전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면 여러분 드래그 하는 동안에 이렇게 스냅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 자석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자, 보통은 그래픽에서 쉬프트 누르고 회전하면 45도 단위로 제어가 되는데 포토샵은 15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15도, 다시 한번 시계 방향 드래그해서 30도 이럴 때 Shift 누르셔서 크기대로 조정을 하시고요.
회전과 크기 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엔터 또는 안쪽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드롭 시도우죠.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펜툴은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오픈을 하고요, 펜툴에 패스로 지정한 후에 이미지를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